자,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이제 5회가 되겠습니다. 자, 5회는 봤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는 6번 문제. 자, 이 6번 문제를 질문하신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았고, 나머지는 뭐다 비슷비슷해요. 자, 여러분, 이 5회 같은 경우는 뭐 오히려 좀 쉬웠다 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뭐 2번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자, 2번 솔직히 쉽지 않아요. 뭐이 정도를, 만약에 이 정도 문제가 나왔는데 틀렸다. 자, 이거는 솔직히 이거는 위장공시생입니다. 자, 가는 뭡니까? 자, 이거는 내외겸전을 설명하고 있죠. 내적인 것을, 그러니까 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중시하고 내적인 걸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선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내적인 것을 강조하고 외적인 것을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근데 이둘다 양극단이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자, 내적인 거, 외적인 거 두루 갖춰야 된다. 자, 무슨 말이죠? 내외겸전. 누굽니까? 의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뭡니까? 자, 한국사의 절대 사료 중에 절대 사료죠. 자, 수선사. 자, 진율이 주도한 그 수선사라고 하는 신앙결사의 그 결사문이죠. 하루는 함께 수행하는, 함께 수행하는 사람 10여 인과 함께 맹세하였다. 뭐라고 맹세했냐? 바로 이렇게 맹세를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진율이, 오, 야, 쏘리, 이거 오타다. 의천과 균여가 아니라 의천과 진율이다. 쏘리, 쏘리, 쏘리. 됐지? 자, 그 다음에 간다. 그렇다면, 동그라미 1번은 뭐야? 천태종 계열의 백년사라고 하는 신앙결사를 조직한 사람 누구? 요새죠. 동그라미 1번, 자, 이 문제는 정답만 찍치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1번 선택지는 요새. 그 다음에 2번 선택지는 해거. 맞죠? 그 다음에 4번 선택지는 해심. 요게 분석이 돼야 돼. 알겠지? 이게 분석이 돼야 돼. 이거 그냥 정답만 찍치고 넘어가는 거 아니야. 정답만 찍치고 넘어가면 내공이 안 쌓여.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을 질문하신 요지는 동학농민운동이 쌤이 시험에 나오면 뭐라 그랬어? 무조건 전개과정이라 그랬지. 근데 이제 동그라미 4번 질문하신 분이 솔직히 몰라서 질문하신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이제 통문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알고 있는 그 사진 자료로 나온 그 사발 통문을 떠올린 거지. 그 사발 통문은 1893년인가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고부밀란 일어나기 몇달전 이야기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야? 여기서 지금 3번에서 백산이라는 지명을 쓰고 있잖아. 고부 백산이잖아. 그러면 이거는 3월 봉기가 일어난 3월 23일에 고부 백산에서 봉기가 일어났잖아. 그 백산에서 자 뭡니까? 전봉준이 호남 창의소라고 하는 걸 차려놓고 보국 강민을 위해서 함께 궐기하자고 통문을 보냈다. 그 얘기야. 쉽게 말하면 동그라미 4번은 3월 봉기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야. 알겠지?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통문을 자꾸 그 사진 자료 사발 통문 그걸 떠올리시면 안 돼. 알겠지? 그다음에 나머지는 봐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다 언제야? 그렇지. 이거는 9월 봉기와 관련돼 있잖아. 확실하잖아. 9월 봉기와 관련돼 있잖아.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뭐야? 요거는 1892년, 93년에 자, 삼례 집회하고 그다음 복합 상소, 그다음 이제 본 집회 이걸 말하는 거잖아. 그 중에서도 지금 궁궐 앞에서 여기 이제 유명한 복합상소라고 하는 거잖아. 삼례집회 직후에 자 50여 명이 한양으로 올라가서 복합상소를 올렸잖아. 그걸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1892년 이야기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3번 문제도 뭐 사실 이걸 틀렸다 그러면 단순 실수이겠죠. 단순 실수겠죠. 자 그다음에 4번 문제. 4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기상직이 항상 좀 생소한 주제를 던지는 경우가 많잖아. 기상직 9급이 굉장히 선진적인 시험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4번이 틀렸다는 걸 모르진 않아. 조선기 광산경의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그좀 설정수세제가 실시된 이후에 민영광산 개발이 활기를 띠었다.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동그라미 4번이 틀렸다는 건잘 알고 있어요. 동그라미 4번은 언제 모습인데?
초선전기 모습이잖아. 초선전기의 광산개발을 부역제에 의해서 하고 있잖아. 자, 4번이 정답이라고 하는 걸 모르진 않아. 그 다음에 자, 2번, 3번을 탑치지도 않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질문한 게 뭐겠어? 동그라미 1번이 좀 생소해서 그런 거지. 요거는 사실은 원래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 있던 문장이 아니지. 지금 고삐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동아시아사라고 하는 과목에 이 단어가 들어간 거야. 우리가 이제 이걸 회치법이라고 하고 은정연법, 다른 말로 연음분리법이라고 그래요. 이 연음분리법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들어두면 돼. 이 문제는 동그라미 1번 요거 모른다고 정답 못 고르는 것도 아니잖아. 이게 되게 스토리가, 내가 수업시간에 한 2년 전, 3년 전부터 내가 이거 나오기 전에 이미 강조를 좀 했었어요. 자, 16세기 초에 왕으로 따지면 연산군대죠. 단천에서 노비 김금동 등이 세계에서 가장 최첨단의 혁신기술, 납에서 은을 분리하는 획기적인 기술을 우리가 개발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바로 회치법이야. 근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쓰이지 못했지. 1호부터 10수년 뒤에 일본으로 이 기술이 자 몰래 반출됐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일본에서 이 기술이 널리 쓰여서 일본이 뭡니까? 16세기 중후반쯤 되면 세계 최대의 은 생산국이 된다 그랬어.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쌤이 30강짜리든 20강짜리든 43강짜리든 57강짜리든 수업하면 내가 이 얘기 반드시 한단 말이야. 자, 여러분 동그라미 1번은 오늘 이번 기회에 좀 들어두자. 알겠죠?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넘어간다. 자, 봐봐.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봐봐. 다섯 분이나 지금 이 6번을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6번 탐구자료는 쌤이 강조하는 절대사료 중에 절대사료. 뭐죠 이거? 그렇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정우의 선언이야. 몇 년이죠? 1926년 11월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자료와 관련해서 성립된 단체를 물었으니까 얘는 뻔할 번째로 뭘 묻고 싶은 거야? 신간회라고 하는 단체를 묻고 싶은 거지. 여기까지는 다 뽑아줬지. 만약에 여기서 신간회를 못 뽑아줬다 그러면 이거는 공시생은 아니야. 진짜 이건 위장 공시생이야. 스파이야, 스파이. 자, 봐봐라고. 신간회가 나중에 해체가 될 때, 31년에 신간회가 무너질 때 누가 신간회 해소론을 제기했어? 좌익. 사회주의자들이 신간회 해소론을 제기한 거 맞지? 동그라미 1번 맞잖아. 동그라미 2번에 신간회 탄생에 중국의 국공업자, 이 중국의 국공업자기 상당히 영향, 모티브를 준 것도 맞지? 동그라미 4번에 신간회가 각계각층의 대중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청년운동, 소년운동, 학생운동, 이거 여성운동 이런 거 적극적으로 지원한 거 맞지? 당연히 뭡니까? 수재민 구호 등에 요즘 말로 하면 신간회가 뭐쯤 될까? 요즘 말로 하면 뭐 참여연대 정도 되겠지. 아니, 자 뭡니까? 참여연대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뭐 각종 어떤 모순이나 사회적 불평등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발언하잖아. 문제제기하고 발언하잖아. 신간회도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걸 질문한 의도는, 쌤 제가 동그라미 1번, 2번, 4번이 신간회랑 관련이 있다는 건 다 알겠어요. 근데 3번 지문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는 거죠. 3번 지문은 1929년 원산노동자 총파업 당시에, 쌤 수업 테이프 돌려봐. 내가 원산노동자 총파업 당시에 어떻게 했다고? 외국의 노동단체, 이들의 뭡니까? 외국 노동단체, 외국 노동자들의 자 이런 뭡니까? 지지성명, 격려 전문 등이 쏟아졌다 그랬잖아. 지금 동그라미 3번이 바로 원산노동자 총파업에 대한 지문이잖아. 너희들이 배운 건 그거밖에 없다니까. 동그라미 3번은 원산노동자 총파업을 말하는 거야. 대체?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9번 질문하신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9번은 에이 이 정도는 풀어주셔야지. 간은
사만을 한 집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건 뭐야? 7세기 후반의 문왕이지. 사만을 통해 대업을 달성한 게 문왕 아니야. 신라의 30대 군주 문왕 아니야. 그다음에 나는 원종 애노인 안이 나왔으니까 9세기 말에 뭐야? 진성여왕 아니야. 이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저 여러분, 진성여왕 때가 신라 말이잖아. 근데 이 신라 말의 정치 사회 모순이, 정치 경제 사회 모순이 좀더 격화되면서, 자, 어떻게 한다고? 호족들이 자립을 해서 나라를 세우는 단계로 발전하잖아. 자, 그래서 900년에 후백제가, 901년에 후고구려가 세워지지. 그러니까 지금 봐봐라고. 동그라미 3번에 후고구려가 세워진 게 901년이잖아. 그러니까 이 진성여왕 때 원종 애노인 아니 뭐 887년인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뭐 이런 연도를 여러분들이 애우라는 소리가 아니라, 아우, 이거 절대 연도 수업 한번 딱 들으면 이런 걸 강조하잖아. 신라 말 중에서도 뭡니까? 진성여왕 때 이때가 완전 바탕이 간 거야.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후백제랑 후고구려, 소위 후삼국 시대로 간단 말이야. 당연히 3번이 정답이지. 그렇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뭐예요? 이게 732년. 발해왕으로는 무왕. 신라왕으로는 성덕왕 때 아니야.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이거 뭡니까? 그렇죠. 자, 당시에 이제 9세기. 자, 9세기 중엽이죠. 한840몇 년경의 이야기죠. 뭐 여러분들이 연도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840년대 경 이야기죠.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이거 뭡니까? 자, 이거는 자, 이 8세기 후반 문왕 말기에 상경에서 동경으로 잠시 수도를 옮겼다가 문왕 죽고 나서 다시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다이 안에 들어가는 거 맞죠? 알겠죠? 자, 그다음에 자, 11번. 자, 여러분 11번 작년 경감 문제인데 정말 아름다운 문제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뭐라고? 아, 11번. 자, 이거 누구죠? 바로 헐버트죠. 헐버트죠. 제가 우리 공시에 나올 수 있는 외국인은 두 사람, 베델과 헐버트입니다. 선생님, 알렌도 나올 수 있잖아요. 솔직히 알렌이 답되기는 어렵죠. 근데 우리 한국인이 지금도 고마워해야 되는 외국인은 바로 영국인 베델과 미국인 헐버트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 헐버트라고 하는 양반이 얼마나 대단한 양반인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 양반이 우리나라에 오게 된게 뭐죠? 유경공원 교사로 헐버트 길모 등이 초빙되었잖아요. 유경공원 교사 시절에 자, 세계 지리서 교과서를 펴낸 게 바로 3인 필지죠. 그다음에 이 양반이 나중에 편찬한 잡지가 뭐죠? 코리안 리뷰. 바로 한국 평론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양반이 쓴 역사서가 뭐죠? The Passing of Korea. 대한제국 멸망사죠. 나중에 이 양반이 고종의 요청으로 미국 대통령에게 자, 여러분 뭡니까? 특사로 보내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헤이그 특사를 지원하는 활동을 벌이기도 했죠. 나중에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뭡니까? 추방되다시피 해갖고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국빈 방문을 해서 자, 우리 한국에서 심장발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묘역에 묻혀 계시죠. 자, 이 양반이 왜 대단하냐? 대한민국 정부에서 외국인에게 수여한 건국 훈장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건국에 공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건국 훈장을 수여하는데 1호야, 1호. 이 양반이 외국인으로는 1호로 받았어. 이 양반이 누구라고? 헐버트. 사부님 맨날 수업 시간에 버트형, 버트형 하잖아. 알겠어요? 아니, 이 정도는 문제 좋죠. 한 능검에 나왔던 문제 진짜 토시 안 빼놓고 그대로 긁어서 문제를 낸 거예요. 동그라미 2번은 자, 뭡니까? 이런 건 몰라도 돼요. 여기서 알아둘 사람은 딱 동그라미 3번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2번과 4번은 무시해도 누군지 알 필요 없어요. 3번이 누굽니까? 멜렌도르프죠. 멜렌도르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3번 질문한 사람은, 아, 이건 좀 실망스럽지. 간은, 자, 뭡니까? 그렇죠. 이게, 등란이란 건 누구한테 쓰는 거죠? 육두품한테 등란이란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이건 골품제도와 관련된 것이죠.
그 다음에 나는 뭡니까? 이 난낭비서, 최치원의 난낭비서에서 풍류도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죠? 이게 화랑도 말하는 거 아닙니까? 화랑도를 다른 말로 풍류도라고 하는데 이 풍류도 안에는 유불선, 자 유교와 불교와 도교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난낭비서에서 최치원이 하고 있죠. 화랑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알겠죠? 그런데 동그라미 4번은 뭐예요? 이건 화백회의를 말하는 거죠. 이걸 질문하신 건 조금 제가 봤을 땐 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 15번. 자, 사부님이 요즘에 이제 임진왜란 문제가 나오면, 그러니까 임진왜란 문제가 요즘에 잘 나옵니다. 앞에서도 이미 문제가 있었죠. 근데 이 문제는 전형적인 수능 스타일의 문제예요. 작년 기상직 9급 문제인데, 자, 쌤이 수능 스타일이 뭐라고? 그냥 단순히 탐구자를 줘서 수능 스타일이 아니라고 했지. 이거는 자료를 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뭐냐면은 행주대첩 이후에 1593년 행주대첩 이후에 전쟁이 소강 국면이죠. 그러면서 자 당시에 뭡니까? 일본군 제1군 사령관이 누구? 고니시 유키나가. 소소행장 알죠? 그 다음에 당시에 명나라 제독 누굽니까? 자 명나라 총병,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 그 유격대장 16영, 이 둘 사이에 강화회담이 4년 동안 진행이 되죠. 그 강화회담이 진행되고 있을 때 이야기잖아. 자, 외장들도 말하기를 화친이 이루어지면 사신과 함께 포로들을 돌려보내겠다고 하더니, 자, 근데 강화회담이 깨진 거죠. 알겠죠? 강화회담이 깨져갖고 포로를 다 죽인다고 하니까 지금 다들 뭡니까? 지금 완전 벌벌 떨고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언제 상황이에요?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 상황이잖아. 4년에 걸친 강화협상이 깨져갖고 일본이 다시 쳐들어온 게 정유재란이잖아. 그러니까 정유재란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지. 알겠지? 자, 여러분 정유재란 때 어떻게 됐어? 자, 일본 육군은 지금의 충청도 직산에서 뭡니까? 자, 여러분 조명연합군에게 박살이 났지. 동그라미 3번이 정답이지. 근데 동그라미 2번, 자, 동그라미 4번은 뭐야? 그렇죠. 임진왜란 발발 초기죠. 5월 7일인가에 옥포회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처음으로 승리를 거뒀죠. 그리고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5월 28일인가에 사천해전에서 거북선이 처음 등장하죠. 이게 전부 이제 임진왜란 발발 초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1번은 뭐예요? 요거는 자 엄밀히 말하면 뭐죠? 자 두 군데가 틀렸죠. 임신약조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유약조라고 하려면 제포가 아니라 부산포만 개항하고 그 다음에 세견선이 25척이 아니라 20척이 돼야 되죠. 맞죠? 그 다음에 만약에 자 나머지 문장을 다 살리려면 기유약조가 아니라 임신약조로 고쳐야 되고 임신약조는 이 사건 이후의 모습이 아니잖아. 동그라미 1번은 이래 보나 저래 보나 틀린 거지. 동그라미 2번에 훈련도감이 설치된 건 뭐라고? 일본군과 자 그 다음 명나라군 사이에 강화협상이 진행되고 있을 때 우리 조선은 전열을 재정비하지. 그때 훈련도감을 설치했잖아. 자 여러분 15번 문제 진짜 고급 문제예요. 문제 정말 잘 낸 겁니다. 진짜 정말 아름답게 낸 거죠. 근데 이게 요즘에는 국가직, 지방직, 기상직 요런 데 스타일이 요렇게 낸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여러분 요렇게 해갖고 이제 선생님하고 지금 사실 뭐 여러분들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질문 나올 법한 게 6번하고 15번 정도밖에 없어요. 사실은. 자 여러분 이걸로 5회 분석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6회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6회가 이제 좀 어려운 편이에요. 어려운 회차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이 많이 나왔던 게 이제 자 여러분 2번하고 그 다음에 이제 13번, 14번 요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2번 문제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가야에 관련된 문제가 여러 문제 나왔죠. 자 여러분 여기 있으면 뭡니까?
진흥왕 때 이사부 장군이 대가야를 멸망시킨 그 장수죠. 이때 화랑 출신으로 17세의 화랑 누가 사담이 큰 공을 세웠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전부란 말이야. 그러면 이 가야는 무슨 가야? 대가야란 말이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우르기 사실은 그냥 가야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면 정확히 말하면 대가야 사람이에요. 자, 당시에 이제 음악 천재죠. 그래서 이제 대가야가 멸망하기 직전에 자, 이 우륵이 신라로 귀화를 하죠. 그래서 이제 신라 진흥왕이 우륵을 지금의 충주에 머물게 하면서 음악을 연구하게 하는데 그 우륵이 머물던 곳이 바로 탕금대입니다. 탕금대, 가야금을 탄 곳이다. 이런 뜻이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그걸 솔직히 여러분들이 모른다 치더라도 이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 3번, 동그라미 4번 전부 어느 나라를 말하죠? 가야는 가야인데 전부 어느 나라를 말합니까? 금강가야를 말하고 있잖아. 3대 1 짝짓기죠. 1번, 3번, 4번이 전부 금강가야를 말하고 있는 거죠. 대가야는 2번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도 뭐 난이도로 따지면 중가 하 사이 그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3번 문제. 여러분들이 그나마 이게 이 3번 문제가 작년에 서울시 7급 문제인데 얘가 사실은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봐봐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기억, 나선정벌이 효종때라고 하는 건 다 알아요. 이걸 모르지 않아. 그럼 벌써 자 그것만 가지고도 정답이 어느 정도 압축이 되죠. 근데 문제는 니은과 디귿과 리을이 전부 숙종때야. 3번이 어려운 이유는 자 니은 숙종 초에 윤휴 등이 자 이런 뭐라고 청의 정세 변화 당시에 3번의 난으로 청나라가 휘청휘청되고 있었죠. 그 틈을 이용해서 윤휴 등이 폭벌론을 제기했지만 실행되지 못했죠. 이건 숙종 즉위 초야. 자 그 다음에 디귿 이거 뭐죠? 백두산 정계비 1712년 그 다음에 리을 안영복의 활동 1696년이죠. 자, 근데 문제는 이 세 개가 전부 무슨 왕 때야? 전부 이 세 개가 숙종 때야. 숙종 때라는 정도는 다 뽑아줬을 거야. 근데 이 문제는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거지. 정답이 1번, 2번 둘 중에 하나로는 압축이 됐는데 여기서 더 이상 압축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는 난이도 중문제죠. 결국 뭡니까? 결국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북벌론이 제기된 게 숙종 초기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백두산 정계비는 절대연도라 그랬지 숙종 후기입니다. 그 다음에 1696년 안용복의 활동은 숙종 제위기간 딱 중간에 있죠. 사실 이 문제는 뭡니까? 자 다른 것보다도 이 문제는 바로 이 디귿과 리을이 어느 정도 연도 감각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안 풀린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문제가 이 3번 문제가 여러분들은 선생님 3번 문제 설명이 좀 필요해요 라고 말씀하신 분이 한 분밖에 없었지만 사실은 이 3번 문제는 되게 어려운 문제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갑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다 뽑아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사실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 문제 상황을 활용하면 되니까. 근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자, 우리 지금까지 제가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잊을만 하면 시험에 나온다고 했죠. 한 2년에 한 문제꼴로 나옵니다. 지금까지 5년, 6년 동안 공식 기출 문제만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단독 기출만 한 3번 정도 됐어요. 자, 갑니다. 자, 혼일강리도라고 하는 원나라 원제국 시기의 세계 지도에다가 우리나라 한반도와 일본 지도를 여기다 엎어쳐서 만들었다 이거지. 기억 맞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쌤이 수업 시간에 맨날 PPT로 사진을 보여드리죠. 이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는 중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봤죠. 자, 그런데 우리 조선은 실제 크기보다는 한 3배쯤 더 크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알겠죠? 자, 이런 뭐라고? 중국과 한국을 자, 실제보단 더 크게 표현하고 있다. 중국이 세계 중심이다. 기역리는 다 맞는 표현이죠. 근데 티긋, 왜 틀렸습니까? 이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는 자세하진 않지만 아프리카, 유럽, 그 다음에 아라비아 반도, 인도까지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는 나와 있지 않아요? 오세아니아, 그 다음에 아메리카 신대륙. 이 신대륙은 자 뭡니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왜 틀린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리을 맞잖아요. 류코쿠 대학에, 영국 대학에, 일본의 류코쿠 대학에 모사본이 지금 현재 남아있다. 그 모사본이 선생님이 수업시간 PPT 보여드린 그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미음은 왜 틀렸어요? 양성지의 동국지도는 세조 때 만들어진 지도잖아.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이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는 태종 때 만들어진 지도고, 양성지의 동국지도는 세조 때 만들어진 지도니까 이 미음이라고 하는 이 문장이 말도 안 되는 문장 아니야. 자, 여러분 사실 이 7번 문제에 정답은 어찌어찌 쉽게 나와요. 문제 상황을 이용하면 되니까. 근데 이 기역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하나하나 뜯어서 얘는 왜 맞고 얘는 왜 틀린 문장인지 이렇게까지 분석하면 이 7번 문제는 그나마 좀 공부할 거리가 상당히 있다고 봐야죠.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이제 10번을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10번이 요렇게만 나왔으면 이 문제는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요 일주일 전에 교행에 똑같은 문제가 나왔었죠. 자, 여러분 이 10번은 뭐냐면은 왕과 사대부를 위한 성리학의 정치학 교과서다. 이게 뭐 가장 강력한 힌트죠. 이게 성악 10도가 아니라 성악 지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악 지표를 쓴 사람은 누구죠? 이죠. 결국 이 1을 묻는 거죠. 자, 여러분 동그라미 1번은 조식일 거고, 동그라미 2번은 이황일 거고, 동그라미 3번은 자 뭡니까? 아마도 서경덕이겠죠. 동그라미 4번이 누구라고? 이이예요. 자, 여러분 10번 앞으로 다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형광펜으로 새킬 한번 해볼까요? 자, 뭐라고? 왕과 사대부를 위한 왕도정치의 규범을 체계화한 것으로 통설, 숙의, 정가, 위정, 성년도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성리학의 정치이론서인 대학연의를 보완함으로써 자 여기다가 색칠하세요.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이율곡이 지은 성리학의 정치학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뭐라고? 성학 지표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만 선생님이 부연 설명드리면 이 성악 지표에서 왕도 정치를 구현하는데 왕이 있고 현명한 신하, 이 현명한 신하를 우리가 재상이라고 하지. 둘 중에서 누구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봤어? 그렇죠. 현명한 신하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봤던 게 바로 성악 지표의 관점이지. 됐습니까? 반대로 성악십도는 뭐라고? 이황이 지은 성악십도는 자 왕, 성리학을 몸으로 익힌 왕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됐죠?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 12번 문제 갑니다. 조선왕의 삼균주의. 자 선생님이 이 조선왕의 삼균주의가 재창이 된 건 30년대 초반이에요. 근데 이 조선왕의 삼균주의가 자 여러분 뭐라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에 영향을 주었죠. 자,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에 자 뭐가 나와요? 정치의 균등, 경제의 균등, 교육의 균등, 이 세 가지가 균등해야 된다라고 한 게 바로 뭐라고? 삼균주의가 되겠습니다. 이 삼균주의 이념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뭐라고? 41년 건국강령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삼균주의라고 하는 것이 조수왕 선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한 거냐? 아니죠.
당시에 자 이런 말하고 중국 국민혁명의 아버지 손문 바로 순원 선생이 부르짖은 자 이런 말하고 민족 민권 민생이라고 하는 그 삼민주의 이념의 영향을 받은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경제의 균등에 뭐가 있다. 경제의 균등에 바로 대기업이나 자 그 다음에 토지나 대기업 등 주요 생산수단의 국유화까지 포함하고 있는 그게 바로 삼균주의 이념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뭐가 틀렸어요? 자 여기서 동그라미 3번에 토지 및 대기업의 국유화를 반대하였다. 요 표현이 틀린 거죠. 토지 및 대기업 등의 생산수단을 국유화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조성의 삼균주의가 되겠습니다. 뭐 당연히 자 여러분 조성 선생은 자 이런 말하고 자 뭡니까 하나의 나라가 하나의 나라를 침략하거나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민족을 식민지화시키거나 일체의 침략전쟁이나 식민지화에 당연히 반대했죠. 알겠습니까? 이게 이런 말하고 조성의 삼균주의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여러분 13번하고 14번 자 13번하고 14번 질문 많이 나왔습니다. 자 솔직히 13번 문제 어려워요. 13번 문제 어렵습니다. 왜? 13번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수업할 때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 없이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임진왜란 발발 첫날 무슨 전투가 있었죠? 자, 그렇죠. 부산진 첨사 정발.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동래부사 송상현 등이 분전했다라는 말을 선생님이 항상 하죠. 그러면 지금 뭡니까? 니은혜. 이건 임진왜란 발발 첫날 4월 13일 날 이야기잖아.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기억에 탕금대 전투에서 신립장군이 패전하자 자 여러분 4월 30일 날 선조는 어떻게 했다고 한양성을 버리고 의주로 피난길에 오르게 되지.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니은과 기억 때문에 일단 정답은 몇 번으로 압축이 돼요? 정답은 자 여러분 2번과 4번으로 벌써 정답은 압축이 돼. 근데 문제는 여기서 딜레마가 있는 거지. 평양성 일본군이 평양성을 점령한 게 더 빠른 건지 그 다음에 옥포에서 첫 승리를 거둔 게 빠른 건지 이게 좀 애매하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자 이런 뭐라고 디귿에 5월 7일인가에 옥포에서 이순신 장군이 첫 승리를 거두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6월 말쯤 자 6월 달에 평양성이 점령되죠. 이렇게 순서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담도 아마 니은 기억 순서라고 해서 2번하고 4번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다. 여기까지 다 뽑아줬을 거예요. 근데 요 뒷부분 때문에 아마 이게 상당히 헷갈렸을 겁니다. 올해 경찰 1차에 나왔던 문제인데 올해 경찰 1차에 약간 어려운 문제가 난이도 중짜리 문제가 딱 두 문제가 있었어요. 최영의 호기가 하고 이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13번 문제는 약간 어려운 문제 같다. 왜? 디귿과 리을 때문에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4번 문제 이게 북한 정부의 수립 과정인데 쌤이 올해 3월 24일에 이제 서울시 구급에 나왔던 문제인데 제가 바로 전전날 북한 현대사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한 정부 수립 과정을 좀 알아두자 그랬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죠? 솔직히 이걸 여러분들이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정답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죠?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토지개혁을 주도했는데 이게 46년 3월이에요. 그러니까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먼저 만들어지고 자 토지개혁이 단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면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기억이 먼저 만들어지고 디귿으로 가야 되는 거죠. 기억이 먼저 만들어지고 디귿으로 가야 되는 거죠. 요걸 여러분들이 먼저 뽑아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자, 북한 정부가 수립되고, 그러니까 북한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이미 조선인민군이 창설됐다는 거지. 즉, 뭡니까? 자, 여러분, 니은의 조선인민군 창설이, 자, 이런 뭐라고? 비읍, 북한 정부 수립보다
빨라야 돼. 알겠죠? 북한 정부 수립보다 빨라야 돼. 그다음에 이제 북한 정부가 수립되기 위해서 인민대표자의 자 소위 뭡니까? 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열렸지. 이게 북한 정부 수립되는 과정에서 있는 거니까 요렇게 뭡니까? 리얼로 가야 되겠지. 이 문제는 이 북한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을 물었는데 자 일단 뭡니까? 여기가 46년이지. 요게 48년이란 말이야. 요렇게 생긴 걸 고르면 돼. 북조선 노동당은 자 여러분 북조선 노동당이 1946년 8월인데 그걸 몰라도 이 문제 정답을 압축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단 말이야. 알겠지? 핵심은 뭐라고?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직후에 얘가 주도하는 소위 민주개혁 그 민주개혁 안에 토치개혁이 있단 말이야. 요 기역디귿 순서로 먼저 가야 된다고. 기역디귿 순서로. 알겠죠? 자 여러분 기역디귿 순서로 가야 되는데 자 기역디귿 순서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벌써 정답이 어느 정도 압축이 되죠. 됐죠? 그 다음에 그리고 뭡니까? 이 북한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자 뭐가 있다고? 조선인민군이 이미 창설되고 있다는 것이. 요런 자 뭡니까? 일련의 요런 흐름을 파악하고 있으면 이 문제 정답을 압축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는 자 이런 뭐라고? 기역디귿 순서로 돼 있는 거. 기역디귿 순서로 돼 있는 거. 됐죠? 이 기역디귿 순서로 돼 있는 것만 일단 뽑아줘도 정답이 쉽게 남죠. 알겠습니까? 기역디귿. 기역디귿 순서. 그 다음에 그리고 뭡니까? 니은, 리을, 비읍 순서. 알겠죠? 이게 48년에 북한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이고 이게 뭡니까? 소위 민주개혁을 할 때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먼저 만들어지고 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주도하는 민주개혁을 단행하고 고이기, 고스토리. 요건 46년 초. 요건 뭡니까? 48년에 북한 정부 수립되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지. 알겠죠? 자, 여러분 14번 문제 솔직히 객관적으로 이거 어려운 문제 맞아요. 자, 13번 문제, 14번 문제 이거 객관적으로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손을 못 댈 문제는 아니지만 분명히 난이도 중짜리 문제 맞아요. 둘 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오, 쏘리. 17번. 평안도 문제. 자, 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홍경래 난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죠. 지역차별이 홍경래 난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평안도 지역은 일찍부터 중국과의 무역이 발달했기 때문에 자 전국 팔도에서 경제 성장률이 제일 빨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인구 성장률도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 다음에 평안도 사람들은 전국 팔도 중에서 문과 합격자 비율이 문과 합격자 비중이 한양을 제외하고 전국 팔도 중에서 1위예요. 근데 평안도 사람들은 요직에 등용되기 어려웠죠. 근데 그나마 영정조 때는 이 평안도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일정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영정조 이후가 되면 이 서북인들에 대한 차별이 눈에 띄게 커진 거죠. 서북인들에 대한 어떤 뭡니까? 이게 인사상의 배려가 상당히 약화된 거지. 이게 이제 상당히 큰 불만으로 작용했고 이게 홍경래 난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는 거지.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1번, 4번을 절대 답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지? 작년 하반기 지방직 구급 문제인데 자 여러분 17번 문제를 보면 1번과 4번은 절대 답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2번과 3번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겠지. 자 근데 선생님 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달리 상당히 의외죠? 평안도 사람들이 뭐라고? 문과 합격자는 전국 8도 중에서 가장 문과 합격자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입직률 그러니까 과거에 합격한다고 해도 벼슬을 얻는 비율은 상당히 낮았던 거죠. 그 다음 벼슬길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요직에 오르기 어려웠던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3번은 왜 틀리냐. 자, 평안도 지역은 어땠다고요? 평안도 지역은
자, 중국과의 무역이 발달한 것으로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높았고, 경제 성장률이 높다는 건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니, 먹고 살 만한 곳이 그나마 이 동네니까, 이 동네로, 다른 동네에서 이 평안도 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비중이 커졌겠죠. 그러니까 평안도 지역은 그나마 인구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지역이에요. 왜? 경제 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이죠. 왜? 그 근저에는 중국과의 무역이 발달한 곳이었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쌤이 이제 뭐 여러분들이 질문 나온 것은 제가 뭐 거의 대부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로 6회 분석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